안녕하십니까. 경동경희대학교 병원 발표를 맡게 된 김재마 장서희입니다. 우선 저희 병원은 병원 위치, 병원 구조, 치료실 일과 및 실습생 일과, 과제 및 시험, 장단점, 준비사항, 공고사항 순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 위치입니다. 서울 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될 재활치료실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는 지하철과 버스가 있는데 지하철은 5호선 고덕역에서 하차하시면 되고 버스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병원 구조입니다. 운동치료실, 관절재활치료실, 소아운동치료실, 특수운동치료실, 열전기치료실이 있습니다. 치료실 내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병원 사정으로 인해 사진을 찍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습생 일과 및 치료실 일과입니다. 치료실 오픈 및 마감은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실습생은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하는데 서울은 교통이 혼잡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배정된 치료실에서 오전 일과를 진행하게 되고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치료실 정리 및 소독을 하게 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인데 교육이 있는 날에는 1시까지 밥 식사를 마친 뒤 1시 30분까지 교육을 들어야 하며 교육이 없는 날에는 1시까지 식사를 마친 뒤 30분 동안 휴식 및 오후 일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후 일과는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하게 되며 오전과 마찬가지로 30분 동안은 치료실 정리 및 소독을 하게 됩니다. 치료실 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습생 인원수 및 병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치료실에 배정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치료 스케줄표를 나눠주십니다. 다음은 과제 및 시험입니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과제는 매주 수업 한 개를 제출한 뒤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과제로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과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매주 오후 일과 준비 시간에 강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편의시설이 좋고 모든 치료실을 경험할 수 있으며 대학 병원인만큼 환자의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안면마비 치료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안면 치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부분은 실습생들의 휴식 공간이 없으며 식권 가격이 5,000원이지만 학식과 맛이 똑같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준비사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얀색 카라티, 면바지, 운동화, 그리고 여학생은 머리 묶고 학교 실습 가운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물로는 필기도구, 수첩, 텀블러, 양치도구,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신경계 환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제 신경계 질환을 공부하는 게 좋고 아시아 척도, RON, MMT, 마스, 그리고 파킨슨, 뇌성마비, 스트로크 등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